네, 안녕하세요. 프로이커입니다. 여기는 도봉산 회룡골입니다. 제가 오늘 사패산을 가보려고요. 제가 그동안 사패산을 안 가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사패산을 가려고 늦지막히 나와서 점심을 회룡골역에서 먹고 회룡역에서 먹고 지금 살살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와이프하고 같이 왔습니다. 제가 예전에 둘레길을 하면서 여기를 넘어온 적은 있습니다. 둘레길로. 그래서 여기서 원도봉 쪽으로, 도봉산 쪽으로 넘어간 적은 있는데 여기까지는 와본 기억이 나네요. 저거 원안 같은데? 잠깐만.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게 알프누나? 원앙인지 산올인지 확실치가 않다. 안보여서 안 보여서. 이 절이 여기 회룡산한 절이 김구 주석이 상해로 망명하기 전에 여기 잠깐 있었대. 그리고 해방 뒤에 돌아오시고 난 다음에도 여길 들리셨다는데. 여기가 도봉산 회룡사입니다. 네, 사패능선으로는 회룡사 옆을 지나쳐서 올라가네요.
아유, 굉장히 장거리 철길 다니네요. 아이고, 엄청나게 큰 장거리 계단 올라왔습니다. 마지막 능선 올라치기 직전입니다. 아, 역시, 예, 이렇게 힘이 들어야 돼요. 한겨울에도 이렇게 땀이 날 정도로 걸어야죠. 경사가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없었는데 이제 이게 없었어. 아, 여기 능선 위까지 올라왔습니다. 여기서 잠깐 쉬었다가 사패산 방향으로 갔다가 오겠습니다. 아, 저쪽에 수락산이 살짝 보이네요. 나무 사이로. 힘들다. 됐다, 돼. 아이, 도봉산 포대능선이 보이네요. 아, 그 한참 뒤에가 이제 북한산이지. 뒤에 실루엣으로 보이는 거. 여기가 수락산보다 더 높은가 봐. 이 수락산이 바로 아래 보이잖아. 저 정면으로 있는 게 수락산이거든. 이 루프가 다 썩었네. 겨울에 쓰라고 있는 거구나.
아이, 조망 진짜 사파산 좋네. 오길 잘했네요. 이 조망이 멋있을 줄 몰랐는데. 자, 이제 사파산 정상으로 올라갑니다. 네, 오늘 날씨가 좋아서 멀리까지 조망이 잘 되네요. 네, 이제 사파산에서 원도봉 쪽으로 하산을 하겠습니다. 사파산을 갔다 와서 일단 원도봉으로 가기 위해서 도봉산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아이고, 개다. 심하다, 징해. 야, 이거 계단 장난 아닌데? 좀 쉬어야겠는데? 저 앞에 다녀온 사파산이 보이네. 많이 왔네, 금방. 아이고, 계단이 많아서 잠깐 쉬어야겠습니다. 아, 계단 진짜 지겹다. 아, 도봉산입니다. 아, 너무 멋있다. 이게 역광이라 사진이 이렇게 잘 안 나와. 이 정도하고 앞에 수락산, 저쪽에 불암산 전체가 다 보이네요. 네, 이제 여기서 올라가면 도봉 준흥선에 이제 포대능선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길입니다. 포대능선은 아꼈다 다음에 오겠습니다.
자, 그럼 망월사 방면으로 하산하겠습니다. 대웅전인 모양인데 근래 제가 본 절집 중에서 이렇게 2층 유박으로 된 절집은 오랜만에 보네요. 저게 두꺼비 바위야. 저 바위가 원도봉 계곡에서 네임드 바위지. 아, 시간이 5시 넘었기 때문에 곧 해가 질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다 내려왔네요. 오늘 다녀온 사패산은 재밌었습니다. 나름 경치도 좋았고, 굳이 뭐 사패산 따로 갈 필요가 있을까 생각을 했다가, 예, 아뿔싸 좋은 산이었습니다. 오늘 산행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